보호망.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아침에 출근길이에요. 예, 지금 뒤에 보시면은 저희 마이카 보호망 카를 지금 일주일 정도 타고 다니는데요. 주변에서 제가 주차하거나 지금도 이제 신호 대기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차들이 제 차를 보고 한번 이게 길가에 지나간 사람들도 한 번씩 힐끔 지나가면서 보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운전을 안전운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다가 안전운전 안 하고 막 신호위반하고 뭐 잘못해서 끼어들게 하면 네, 저희 유튜브 쪽으로 아니면 제 연락처가 차에 있기 때문에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운전 그따구로밖에 못하냐. 그래서 일단은 좀 처음에는 제가 하고 나서도 약간은 솔직히 제가 창피했거든요. 예, 아, 그, 이게 잠깐만, 이게 계속 내려가네. 거치대가 계속 내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솔직히 창피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창피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홍보수단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아, 이거, 그, 왜 이래, 이게. 예. 운전 똑바로 못하겠네. 그치, 거치대 때문에. 제가 봤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운전을 똑바로 못하냐, 이런 욕까지 당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올린 대로 이제 겉에 랩핑을 제 얼굴과 제 연락처 그리고 유튜브 보호망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솔직히 랩핑 하시는 그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보험 쪽은 아 이거 이래 네 이렇게 좀 되네요. 좀 삐뚤긴 하는데 다시 거치대를 새로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호망 쪽은 제가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자동차 딜러나 다른 분들 랩핑 많이 했었는데 뭐 학원차나 뭐 태권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연락이 많이 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쪽으로는 솔직히 제가 처음이고 아, 유튜브 쪽도 한 사람이 좀 있었는데 보험 쪽은 제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보험은 약간 좀 다른 거랑은 좀 틀리잖아요. 아무래도 보험은 좀 이렇게 상품도 없고 무형화된 상품이다 보니까 물론 자동차 딜러나 이런 분들은 자동차 견적 내고 또 그러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쪽은 아무래도 보험 쪽은 말로써 전달하고 이제 실내로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뭐 유튜브 쪽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또 열심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구독해 주시고 조회수도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일단은 광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쭉쭉 여러 가지 컨텐츠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좀, 아침, 저녁 요즘엔 좀 선선하더라고요. 이제 가을이라 그런지, 9월달 되면서 확실하게, 점심 때는 약간 좀 덥긴 하지만, 뭐 여름때처럼 그렇게 무덥진 않고요. 뭐 이렇게,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고, 점심에는 좀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내일 모레 태풍 온다고 하니까, 태풍도 또 문단속 잘 하시고요. 네. 일단은 그 어저께랑 며칠 전에 생명이나 손해보험 뭐 지점장님들 그리고 단장님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10월 달에 드디어 무해지 보험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올해 초에 권고사항이 있었죠. 일단 무해지 보험이 저축식으로 판 사람도 많고 일단 납입기간 전에 해지하면은 해지환급이 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민원의 소지도 있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무해지 보험이 일반 기본형 표준체나 일반형 이제 해지했을 때 환급률 나오는 전체 환급률이 올라가는 일반형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20, 30% 정도 저렴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해지 보험을 많이 찾거든요. 왜냐? 일단은 가입자들이 평생 유지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보험 가입할 때 누가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봐도 무해지 보험이 저렴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민원거리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랑 솔직히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중요하지 당장 실적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물론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무해지 보험을 내놓은 거 맞죠. 근데 어찌됐건 10월 달에 원래 9월 달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무해지 보험이 없어집니다. 생명보험은 확실하게 없어진 게 확정이 됐고요. 손해보험 쪽은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결론은 안 지었는데 일단 몇몇 지점장들은 좀 한시하고 연기되지 않을까. 또 몇몇 지점장들은 아직 뭐 공문이 안 내놨기 때문에 정확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생명보험은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면 저해지 보험이 나올 거예요. 물론 저해지 보험도 지금 몇몇 보험사는 있거든요. 저해지 보험이나 무해지 보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해지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 납입을 했어요. 근데 20년 납입 전에 해지하면 환급률이 0%고요. 20년이 지나면 환급률이 100%가 넘어가요. 물론 99%, 98% 약간 비스무리하게 되는 회사도 있지만 거의 103%, 10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몇 설계사들, 아니 뭐 많은 설계사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우려돼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제동을 걸었지만 일단은 납입기간 끝나면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축식으로 많이 판매를 한다. 이게 20년 납입이면 장기 저축이다 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0년 납일 때가 문제인 거죠. 10년 납일 때 솔직히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최저보증을 해도 10년 되면 원금이 거의 안 돼요. 12년, 13년이 원금이 되고요. 물론 추가 납입이 되면은 추가 납입 하면은 거의 다 대부분 추가 수수료 없이 저축이 되다 보니까 뭐 10년 넘으면 당연히 환급률이 높아가고, 그리고 뭐 15년, 20년 되면 환급률이 많이 올라가요. 일반 연금형 상품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보장성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식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다 보면은 저해지 보험이 나오죠. 저해지 보험은 말 그대로 뭐 10년나 20년나 납입 기간이 끝나면 그 전에는 무해지 보험은 0%다 100%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래? 이제 무해지 보험은 이제 납입기간 전에 0% 됐다가 납입기간 끝나면 이제 100%나 뭐 100몇 프로가 됐잖아요. 저해지 보험은 무해지 보험보다는 약간 더 보험료가 약간 비쌀 거예요. 그런데 해지 전에 이제 납입기간 전에 해지하시면은 납입기간 이제 저해지 보험은 무해지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약간 비쌀 거예요. 근데 납입기간 전에 해지하시면 무해지 보험은 0%인데 저해지 보험은 뭐 30%, 40% 저해지 말 그대로 해지환급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납입기간 끝나면 무해지 보험은 뭐 100%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저해지 보험은 100% 이상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 금융감독원에서 납입기간 끝나면 100% 이상 되지 말라고, 상품을 그렇게 만들라고 벌써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손해보험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과가 안 나오고 공지가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근데 이제 생명보험은 벌써 확정이 됐기 때문에 10월달부터 종신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그 전에 무해지 보험이 있었던 상품이 전부 다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고요. 저해지 납입기간 전에 해지하면 20, 30% 정도 있고, 해지 납입기간 끝나면 이제 무해지 보험처럼 100%가 초과된 게 아니고 100% 이내 구성이 된다, 상품 구조가. 근데 보험료가 무해지 보험보다 약간 비싸다, 그렇게 해서 상품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10월달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 원하신 분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솔직히 통계적으로 보면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10년 유지한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5% 채 안 돼요. 진짜예요. 2년 유지율 거의 7, 80%, 근데 5년 유지율 거의 30%, 4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계속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3년, 5년 그렇게 통계적으로 그 정도 퍼센테이지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해지했을 때 0% 나와봐요. 만약에 내가 보험료를 100만원 냈어. 근데 5년 납입했으면 얼마야? 6천만원이잖아요. 60개월. 근데 피지모자 사정으로 유지를 못했어. 근데 해지했는데 확률 0%래. 열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민원을 걸겠죠. 보험회사랑 금융감독원에. 나는 그때 설계사한테 그렇게 못 들었다 그러면서 죄다 민원 걸어서 원금을 어떻게 하든 받으려고 하겠죠. 솔직히 우리나라는 악성, 솔직히 민원가입자나 악성이 막 진짜 죽고자 그 민원 걸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에서 그냥 아유 쟤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냄새나서 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줄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소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보험회사나 설계사 위주로 좀 편을 많이 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고 저해지 보험이 있다 보니까 무해지 보험 뭐 납입기간 끝나서 100% 이상 원하는 사람들, 그 보험료가 저렴한 사람들은 지금 9월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뭐 9월달 절판이나 아니면은 뭐 판매를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 원하신 분들은 저한테 빨리 연락 주시고요. 그 종신보험뿐만 아니고 건강보험이든 일반 원하신 분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10월달에 무이지 보험이 없어지니까 손해보험도 제가 봤을 때는 없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중반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랴부랴 가입을 하지 마시고요. 무이지 보험을 지금이라도 천천히 이왕 보험 가입을 원하셨던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미리 가입을 하신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월달에 일단은 위험률 증가로 이제 보험료가 원래는 보험료가 12월달에 3월달에 올라갔거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 근데 10월달에 보험료가 조금 인상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이 전에 손해보험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수비 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스페셜 안보험 있죠. 하나생명 누적 안 보는 거 이런 게 다 10월달부터는 개편이 되고요. 보장 금액도 좀 낮아지면서 누적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0월달에는 지금보다 보험료도 약간 인상이 되면서 보장 내용이나 누적 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보험료? 아니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납입을 하실 계획이라면 9월달에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시는 게 딱 좋다. 추석되기 전에. 네 정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10월달 지나서 제가 한번 9월달에 가입한 사람과 10월달 가입한 사람들 보험료나 보장 금액, 누적 그런 게 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꼼꼼히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원래 그걸 꼼꼼히 비교하는 거 잘하잖아요. 보험왕이. 그래서 그런 거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9월달에 이제 가입을 하는 게 딱 좋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료 인상과 그리고 이제 수습이나 그리고 누적, 암진단금 누적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10월달부터 개편이 될 거고 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다. 그리고 무해지 보험이 10월달부터 없어지고 저해지 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가 약간 인상이 될 거고 납입기한 끝나고 나서 해지환급률이 100%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 안 좋게 가입이 될 거다. 물론 무해지 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형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솔직히 9월달 가입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험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9월달에 가입하신 게 딱 좋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손으로 하나 잡고 있거든요. 지금 거치대가 흔들어서 제가 거치대 새로 하나 구입했는데 이게 하자인가 봐요. 거치대가 원래 딱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흔들려요. 정말. 예, 그래서 흔들리면 솔직히 보는 사람들도 어지럽고 저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운전도 제가 지금 제대로 못하겠어요. 지금 이게 손잡고 지금 거치대에 손잡고 지금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또 같이 운전을 하면서 말하랴 운전하랴 손으로 거치대 자랴 지금 삼박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불안해서. 예 일단 제가 불안하면은 제가 제대로 횡설수에서 뭐 서론 본론 결론은 제가 못 정하고 그리고 보는 이게 시청자분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도 거의 뭐 10분 이상 제 찍었네요. 아무튼 오늘 금요일 오전인데요.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 제가 뭐 내일도 회사 나와서 영상을 찍겠지만 좋은 상품 그리고 핫 이슈 그리고 본사에서 나오는 공지사항 뭐 실시간으로 제가 사적으로 저 요만한 견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보험설계사 제가 본부장이잖아요. 보험설계사 전에 저한테 먼저 정보를 주거든요. 제가 뭐 증권가 찌라시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저한테 속보를 주면 100%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빠른 정보가 돈이 되고 빠른 정보가 요즘에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남들보다 빨리 앞서갑니다. 그래서 보험 저 영상을 보신 보험 설계사분들이나 아니면 가입하신 고객분이라면 제 영상을 보셔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렀다고요? 얼른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